지금 사양이에요. 사양하다가 서지, 전철을 타지를 못하는데. 그 모진 세파와 풍파에 결국은 민둥산이 돼버렸듯이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졌답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래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래요. 다시 키우면 된답니다. 다시 풀을 키우고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하면 울창한 산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게 대장부의 할 일이랍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포기란 말도 대장부의 말 여기 맹자에 나와요. 포기한다. 예? 포가 무슨 포자입니까? 사나울 포자예요. 예? 예? 기는요. 버릴 기자입니다. 자포자기. 스스로를 자포. 포는 뭐예요? 예? 스스로를 막 험하게 대하는 거예요. 자포한다는 건 막 나를 갖다 막 굴리는 거죠. 예? 인위가 어딨어? 예지가 어딨어? 인간은 그저 그냥 머리 찝이고 사면 되는 거. 이게 자포한 사람들이, 자포한 사람들. 근데요, 자기는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아봤자. 내 있는 건 알겠어. 그렇게 살아봤자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결국은 나는 패배자로밖에 안 남아. 이게 자기한 사람이에요. 이 자포와 자기를 알겠어요? 네. 인위 예지 자체를 부정하고 막 사는 사람을 자포한 사람이라 그런다면 인위 예지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선 살 수 없다고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자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틀어서 뭐예요? 자포, 자기다. 이 중에서 두 글자 뽑아서 포기다. 포기하지 말래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예? 나는 다시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랍니다. 포기만 안 하면은 결국은 답은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무명지의 비유를 해요. 사람들은 무명지가 있다. 무명지 아시죠? 왜 무명지예요? 딴 건 다 용도가 있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무명지입니다. 무명지가 구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무명지가 없다고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게 없어요. 약속은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아, 당신 최고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가리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은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문제는 그 무명지가 없는 사람이 무명지를 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천리 먼 곳에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갈까요? 무명지 필 줄 안다니까. 아니 이거 쓸모도 없는 무명지인데 왜 그거 필라고 그 엄청난 길을 달려가고 엄청 많은 돈을 써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겠죠? 이거 쓸모없는 무명지지만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돈 좀 쓰지 않겠어요? 당연히 쓰죠. 왜 써요? 왜? 내 몸이니까? 남들과 다르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했는데 나만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돈 들여서 먼 곳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맹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가 무명지가 굽어져서 남들과 다르다는 건 창피하면서 지 마음이 황폐해져서 남들과 다르다는 건 도대체 창피할 줄 모른다. 돈 들여서 성형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쫓아다녀요. 마음 성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얼굴 남보다 연극배우, 저 영화배우보다 못생겼다는 걸 창피한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이 그토록 황폐하고 그토록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전혀 성형할 줄 모른다. 이 시대 사람들이요. 무명지를 펼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성형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성형하라. 인위예지의 본생을 끌어내래요. 포기하지 말고. 집 나간 개나 닭은 밤새도록 어디 갔냐고 개똥이 부르러 다니면서 왜 집 나간 네 마음은 안 찾으러 다니냐고. 방심한다니 방심. 내 마음이 방. 놓여버린 거예요. 방심한 마음을 찾으러 다녀라. 이것이 맹자가 얘기하는 진정한 본성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대장부는 정말 호연지기의 지대지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자이다. 니보다는 의를 추구해서 니를 끌어들이는 자이다.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자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자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위의지의 본성을 회복해 나가는 자다. 이게 맹자 꿈꿨던 위대한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대장부 될 준비 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장부 얘기 마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대장부라고 한다면은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왜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호탕하게 네. 웃는 모습 많이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장부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 오해가 싹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대장부가 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상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세파에 찌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장부 옳은 말인 것 같은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맹자의 대장부 마지막 구절이 이런 거예요. 대장부란 거천하지 광고하고 하늘 아래 가장 넓은 자리에 떳떳이 서 있어야 하고 입천하지 정이라 하늘 아래 가장 바른 자리에 떳떳이 서야 한다. 행천하지 대도라 하늘의 가장 큰 길을 떳떳이 가야 한다. 득지면 여민 유지요. 내 뜻을 세상이 알아주면 그 백성들과 함께 그 뜻을 실천할 것이요. 부득지면 독행기도라. 내 뜻을 살다가 내 인생을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나 홀로 나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살리라. 부귀 영화도 내 인생을 음란하게 못 만들 것이고 어떤 인생에 가난함과 천함이 온다 해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위무도 불능구리라 어떤 위협과 협박이 온다 해도 내 인생이 굴하지 않으리라. 차지위 대장부라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을 일컬어 대장부 인생이라 한다. 이 느낌만 갖고 살면 됩니다. 아, 예. 어렵지만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정말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혼탁한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탁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게 맹자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어렴풋이 짐작을 해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자, 이제 공자 맹자 했으니까 이제 노자 장자로 가야죠. 그래서 장자는 노자의 뒤를 이어서 마치 공자의 뒤를 이어서 맹자가 대장부를 얘기했듯이 노자의 뒤를 이어서 장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장자를 통해서 한번 좀 이 시대를 사는 삶의 철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장자의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박재희의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전략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